지금 우리 청소년 학생들 속에서 그 평양을 비롯한 모아국 북방비에 이르는 곳마다에 모셔진 위대한 대원 스님들의 동상을 미사일로 정밀 타격하겠다고 개소리를 지친 이 미제와 남선 괴리 악당들 우리가 어찌 용서하시겠습니까? 정말 단숨에 달려나가서 이놈들의 명주를 끌어놓고 싶은 심정입니다. 정말 우리의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이런 깡패 같은 놈의 새끼들을 우리 어찌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놈들이 아직 수령결 싸움이 종신으로 무장되고 청포탄 용사도로 준비된 우리들의 힘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경야하는 김정은호 스님께서 일단 명령만 내리신다면 이 자들에게 억수의 불륜을 안기고 경야하는 김정은호 스님을 족통일의 광장에 멋있는 용광의 구시각을 앞당겨 올 것입니다. 우리 청년도 밀군들은 경야하는 최고사령관님께서 일단 명령만 내리신다면 조선 청년의 명예를 걸고 족통일 성전의 소국 상가에서 저 남력당을 단숨에 깔맞겠습니다. 지금 미제와 남조선 괴뢰 악당들은 우리의 최고 존엄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민족적 자존심도 없이 미제 놈들에게 붙어 사는 괴뢰 깡패들의 이 추악한 행동은 민족의 징벌을 받아야 할 망고 대유혹적죄입니다. 괴물이 되기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실용결사홍이라 만장약된 우리 500만 청년조리들은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명령만 내리신다면 원수의 서굴로 달려가 원수들 씨도 없이 죽탕쳐 보이는 천만개의 청폭탄이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이 동상과 금수한 태양궁전을 목숨 맞춰 사수하며 우리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신 경려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천겹 만겹의 성세가 되어 결사 옹이할 것입니다.